여보,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를 때 당신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니까 잘 지켜봐줘요. 이제는 노래가 있기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고. 다가올 합창대회를 앞두고 작은 공연이 열렸다. 지난 밤 나를 가족들에게 노래로 마음을 전하는 자리. 그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.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참 행복하고. 노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. 웃을 일 없는 요즘 힘들수록 노래 한 소절 크게 불러보며 삶의 기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?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칙이 있습니다. 바로 505 법칙인데요. 50분을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면 5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라는 뜻입니다. 앞만 보고 달리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여유를 챙기시는 것도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네요. VJ특공대 다음 주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